진짜 게임 못하는 애들 그냥. 아, 재미없어 진짜. 이런 건 다 바로바로 극딜해 줘야 되는 겁니다. 나무 쪽 유인 한타 유도. 게이드 게이드 개 개꼼수. 아. 자 누구였죠? 디브님 팔로 고마워요. 크로틸즈님인가요? 팔로 고맙습니다. 개 학살 수준인데 진짜. 나도 이렇게 막 템을 많이 먹을지 몰라가지고 한번 보자 이제. 이제 먹은 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. 먹은 템 한번 보죠 이제. 자 드디어 파밍 이제 비교의 시간이다. 똑같은 거 나왔는데 성능이 더 안 좋죠? 이거는 뭐 완전 애용도 차이도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나머지는 뭐 별거 없다. 다 팔아. 다 파는 각이고요. 가면 가면 좋은 거 나왔다. 뭐야 무력? 무력이 팔이 필요하다고? 무한도전님 팔로 고마워요. 아이디 레전드네. 자 스턴 면역을 27에 붙어있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는데? 하나 더 있긴 하네. 이게 아이템 출현율이 올라가네. 끼려면 껴야겠네. 무력이 8이 돼야 된다고? 어, 지금 내가 무력이 얼마지? 이렇게 볼 필요 없나? 아 이걸로 봐도 됐다. 무력 6이다. 하나 투자할 수 있겠는데? 아 사끼님 팔로 고마워요. 무력 하면은 잔심 초기량 공격력 증가해주네. 근력이네 이게 거의 공격이네. 그래 이거 하나 투자할만해. 네 이거 하나 투자할만하고. 그걸 안 봤다. 저걸 들었을 때 더 무거운 거 아니야? 이걸 들었을 때 무게가 뭐야? 아 무게가 더 무겁네. 김야타님 팔로 고마워요. 또 시작됐다. 무게의 시간이 또 시작되는구나. 자 비교해봅시다. 어 밑에 좋은 거 하나 있긴 있네. 스턴 면역 이건 나 필요 없고. 오우 40짜리가 나왔네. 야 좋아 좋아 좋아. 무력 아 무력 8이 돼야 되겠네. 무조건 8이 돼야 되겠네. 무조건 8이 돼야 되네. 지금 먼 거리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 7% 줄여주고. 좋아 좋아. 방어력 차이가 많네. 일단은 잠깐만 무게가 5 이거 끼면 100% 넘어버려. 31 빼고 다 팔아. 5.6? 엄청난데 무게. 허벅지 미친. 더 좋은 거 나왔어. 7.8 미쳤다. 무게만 개 찍어야겠다. 중갑다리 이것도 더 무겁네. 능력치만 내가 능력치가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좋은 템들만 가져서. 자 좀 팝시다. 자 JK스타님 팔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나이스 소냐. 자 이건 무력 채워야 되니까 일단은 놔두고 팔고. 그 다음에 66 이건 뭐 더 이상 좋은 거 없어. 9.7짜리 남겨두긴 해야겠다. 그래도
46. 아, 나이스, 선야. 이거 40짜리 빼고 팔고요. 더 다 무거운 템들이어서 중간에 바꿀 수 있는데도 파는 거예요, 지금 사실. 왜 더 좋은데 안 바꾸냐,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허벅지는 지금 뭐야, 얘가 좋은 거지? 이거 좋네. 작은 영석 암리타 좋아. 다 모두 다 하나로 다 돈을 모아. 컷! 불태워! 어우, 돈 많이 들어오네. 자, 이제 무력. 무력 갑니다. 야, 무력이 좋은 게 장비 올려준다. 0.1% 그래도. 어, 무력이 올려주긴 하네. 됐어. 자, 이제 보자. 머리 바꿀 수 있나 볼까요? 101% 안 돼요. 손 바꿀 수 있나? 역시 안 되고요. 101%. 아, 진짜. 어, 100%? 100%면 잠깐만. 100%면 안 되잖아, 그치? 한 대 해봐. 아, 100%까진 괜찮네. 100% 넘어가면 안 되네. 100%까지는 괜찮네. 100%까지는. 오케이. 우리야. 여기 들어오니까 나가질 못하겠어, 얘들아. 여기 완전 파밍 개오져서 나가질 못하겠어. 완전 꿀이야. 어, 이거 너무 꿀이어서 나가질 못하겠어, 얘들아. 생각해보니까 잠깐만, 나 이거 못 나가겠는데? 깨야지만이 나갈 수 있잖아, 여기. 아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냐? 야, 깨야지만 나갈 수 있잖아, 게임을. 뒤로 가기가 없잖아, 서브러 갈지라도. 망했네? 걔 무조건 깨야겠는데? 자, 합시다. 지금 이 7개로 될까? 진짜 생각해보면 그러잖아. 풀피로 가자. 서브라도 퇴장이 불가능하거든. 나와! 어, 이건 진짜. 이건 쉬워, 이건 쉬워. 여기서는. 여기서 피 잃어선 안 돼. 다음. 네, 바로 잡아야 돼. 왜냐면 덩치 크면 나오니까. 어우, 미친. 시작됐다. 이쪽으로 가서 이런 데로 좀 유도하고. 자, 가만 있어봐. 오케이, 제거. 자, 바닥으로 내려가.
잔챙이부터 제거해. 한번 피해주고 여기서 같이 때려. 피해. 아 미친. 어 위험하다. 체력 빨아 체력 빨아. 아 진짜 아 이런걸로 진짜 피를 만드는데. 됐어 됐어. 나 또 뭐야 또 뭐야. 어 무서워 씨. 뭐야 끝이야? 어? 간단하네? 아 이게 또 다음 저기 장소로 이동이네. 봐준거네. 뭐야 나 총 얻었어 나 지금. 개 사기대 간다 게임. 총을 얻었는데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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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나왔어? 어 좋아서 이제 총으로 간다 이제. 타이밍 지렸죠? 총 났어요. 어 가면은 또 이제 다음 저거 있을 것 같다. 그러네 그러네. 야 이러면 피 채워와. 이렇게 된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은 나는 피 채우면 돼. 계속 바로 가지 말고. 사비에르 난 데스니 팔로 고맙습니다. 여기서 복납을 해가지고 또 다 팔어. 필요 없는 것들 팔고요. 이러다 보면은 어 힐 포션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. 안 나오네. 잠깐만. 다리는 팔아도 되겠다. 그렇지 선약 나와주고 됐어. 하나라도 건지면 이득이야. 하나라도 건지면. 아 여긴 아니에요. 피 채우면 몹 살아나는데 그니까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미션 있는 이런 지역 있잖아. 그니까 이게 메인 보스들은 안 살아나지. 자리를 좀 보자. 뭐야 벌써 나왔냐? 쌍.. 뭐야 쌍칼이야. 여기서 싸워야겠다. 여기서 싸워야겠다. 서서 온다. 한 명씩 온다 한 명씩 온다. 창의 장점이 뭐냐면 창은 다수를 이렇게 공격하기 쉽다라는 거죠. 위치도 안 지고요 당연히. 이거 완전 닌자인데 이거? 완전 닌자야. 여긴 나오는 애... 야 잠깐만 이거 아니다. 야 지금 아니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얘만 나오는 게 아니야. 오이 아 잠깐만 이거 각성해야 돼. 지금 각성이 맞는 판단이야 이거는. 피노 깼나? 어 선약 좋다. 영절 덩어리 강화할 수 있는 거. 게임이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니까. 또 여기냐? 야 잠깐만 이거 한번 더 돌아가서 다 팔어. 그 다음에 그걸로 또 선약도 더 나올 수도 있어. 이게 언제 어떻게 위기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션 한 개 안 만들어 갔다 죽는다고. 포션 하나 안 만들어 갔다 죽는다고.
다 뭐야? 뭐가 좋은 거야? 죽음의 광인에게 주는 데미지. 획득 금은 뭐야? 급소 데미지. 아이템 출혈률 이거 팔어. 이거 아이템 출혈률 짜세지. 어차피 근데 저거 쓰지도 않습니다. 잘 이러다 실수로 내거 팔아버리면 나 진짜 개 안 나오네. 선야 여러분들, 이 게임이 다크소울하고 비교를 하는데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. 인왕이라고. 그럼 전부 다 다크소울보다 어렵다고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어요. 피가 누적이 안 돼, 미친. 포션이 쌓여도. 물론 되긴 되는데 개구리를 모아야 된대. 뭐야, 여기 막 레벨 20짜리가 와서 뒤졌네. 오, 이건 뭐래? 한 대 때리고 빠져. 잠깐만, 얘 개 아니야? 아까 배 안에 있었던 애랑 모션이 비슷한데? 와, 개보다 더한 새끼네 이거. 잡긴 없었는데.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아까 그거를. 모션인데 내가 딱 보니까 막고야. 잡기 한번 쓰겠다. 혀놀림 한번 오겠어. 그것까지 한번 빼. 혀놀림 한번 올거야. 이제 혀놀림 한번 오는 것까지 빼고 안전하게 들어가자. 혀 한번 돌려주세요. 보스님, 혀 컨트롤 한번 해주세요. 새끼 나 들어가면 혀 컨트롤 하려고. 이거 회자가자 가려고 이거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이거 봐 이상하게 안 움직이는 거. 다음 패턴에 저기 입력이 된 거야 이 보스에. 이거 뭐야. 아, 잠깐만, 여보세요. 이거 또 뭐야? 서적이잖아. 이거 뭐지? 이거는 한 대 맞으면 이거 막 엄청 피다는 애 아니야? 뭐야, 왜 안 죽어? 잠깐만, 이게 뭔데? 에? 야, 미친! 와, 이건 아니다. 야, 이 미친. 상단 공격으로 바꿔. 아, 안 되겠다. 와, 나 죽는다. 아! 지리네. 히트다, 히트!